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고민 중 하나가 이제 기름에 대한 게 많더라고요.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기름 하면 우리가 뭐 튀길 때 쓰거나 뭐 부침할 때 쓰러서 대부분의 기름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암 환자들이 먹어도 좋은 기름이 있을까요?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식용유 이야기잖아요. 식용유가 오메가6로 되어 있는 식용유가 대부분이에요. 뭐, 우리, 뭐, 그 옥수수 기름이라든지 해바라기 그쵸. 기름이라든지 뭐 카놀라유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이 오메가6거든요. 근데 오메가6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. 오메가3도 마찬가지예요. 불포화 지방산이에요. 이런 불포화 지방산은 가열을 하잖아요. 가열을 하면은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어 버려요. 그래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게 되면 이 트랜스 지방은 발암물질로 작용을 해요. 미국에서는 이 트랜스 지방을 통제를 해요. 트랜스 지방이 몇 프로 이상 만들어지는 것은 판매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튀김이라든지 이런 거할때 먹을 수 있는 기름이 없어요. 근데 이때 이제 쓰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코코넛유를 좀 많이 이제 권유를 해요. 그럼 코코넛유는 이거는 그 불포화 지방산이 아니고 포화 지방산이에요. 근데 포화 지방산인데 코코넛유는 우리가 튀김 같은 게 썼을 경우에 기름이 묻잖아요. 근데 이거는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에너지로 써버리는 작용을 해요. 에너지로. 그래서 나쁜 기능을 하기 전에 에너지로 써버려서 그 자체가 문제가 없고.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질 않아요. 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 코코넛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코코넛유는 이그 변이된 유전자를 P53이라는 유전자나 C포스라든지 뭐 P21이라든지 이런 암을 억제해줄 수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활성시켜주는 효과가 있고, 그리고 또 코코넛유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암을 억제해주는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같이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메포르민이라는 약이 있거든요. 당을 떨쳐주는 약.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약들도 우리 항암 치료할 때 쓰거든요. 왜냐하면 암세포는 포도당을 많이 가져가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이걸 줄여주는 거. 이럴 때그 메포르민이라는 약이 강력하니 이렇게 포도당도 떨쳐주고, 그 다음에 암을 억제시키는 유전자를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런 기능이 있어요. 이럴 때 코코넛유를 쓰게 되면 이 약의 효과도 같이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, 우리 암 환자분들이 어떤 내가 꼭 튀김을 먹어, 이런 거 먹어야 되겠다. 이런 경우에는 저는 코코넛유를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채소 과일 먹으라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항산화 물질 때문에 먹으라고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제 항산화제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암을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? 그렇죠. 우리가 항산화제는 우리가 암을 이렇게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항산화 말이 참 많이 나와요. 그 항산화 작용이 있다. 그래서 암에 도움이 된다.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암에 걸리게 되면 누가 막 이거 갖다 주고 저거 갖다 주고 하잖아요. 그럴 때 보면 항산화제가 제일 많아요. 그래서 우리 환자들,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이 오게 되면은 그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식품 싹 가지고 오라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줘요. 그 보면은 뭐 엄청 많아요. 자, 근데 항산화제가 많으면은 무조건 좋은가? 이거 한번 생각해야 돼요. 우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할 때, 뭐 가지고 하냐면요. 산화물 가지고 해요. 산화물. 우리 몸에서 이 조물주가 정말 산화물이 필요 없는 거라면, 산화물 자체를 만들지 않는 시스템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하잖아요. 그쵸. 그렇죠? 그런데 산화물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에요. 그거는 산화물도 우리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. 그리고 산화물이 아주 적은 양은 신호 전달하는데, 우리 생리적으로 신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산화물이에요. 그리고 이게 또 많았을 때는 우리 여러 가지 조직에 손상도 주지만 면역세포에서는 이 산화물을 가지고 바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항산화제를 적당히 쓰면은
환경을 개선하고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또 남아있는 산화물들은 면역세포로 기능을 높여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신호 전달도 하고 이러면 좋겠죠. 그런데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써버렸다. 네. 그러면 신호 전달하는 산화물도 없고 면역세포가 싸워야 될 무기도 없어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경우는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린다고 봐요. 그래서 암치료에 있어서 오히려 나쁜 역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항산화제는 적절하니 우리 암세포는 산화물을 많이 만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제가 필요해요. 하지만 적정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. 너무 과약, 막 열 몇 개씩 이렇게 막 이 여러 방향에서 주는 것 같은 막 열 몇 개씩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암을 성장하는 데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. 이제 암 환자분들의 일반적인 그 체중 변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뭐 일반 정상의 건강한 사람이 처음에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체중이 어떻게 되고 또 이제 뭐 암 진단받고 수술 받고 이제 암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몸무게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나요? 이게 이제 우리 암 하면은 체중 이게 특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체중이 쑥 빠진다. 그러면 이게 암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하잖아요. 그만큼 체중이 감소가 되면 암하고 연관되는데 그거는 암이라는 이게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암세포의 특성이 있어요. 암세포는 에너지를 엄청 많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. 암세포는 단순히 필요한 양만큼의 세포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. 필요한 것보다도 몇 배 오버되는 세포를 만들어내야 하잖아요. 그럼 세포를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하잖아요. 이 재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뺏들어 가요.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만 가지고 이 만드는데 다 재료가 부족해요. 왜 그러냐면 암세포가 이용을 하는 에너지 효율하고 우리가 이 정상적인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 효율이 달라요. 똑같은 양의 재료를 주더라도 암세포는 18분의 1밖에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. 정상세포에 비해서 18분의 1만큼 똑같은 양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? 똑같은 정상세포하고 똑같은 에너지 만들기 위해서는 암세포는 18배를 재료를 더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.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더 많이 커야 하잖아요. 그러려면 그 18배 곱하기 두세 배를 더 해야만이 암세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먹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.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어때요?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걸 다 빼가. 그러니까 암에 걸리게 되면 어때요?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체중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체중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항암, 방사선 하고 나면 쭉 빠졌잖아요. 그 다음에는 뭐예요? 이제 예전에 그 체중을 돌아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. 그러면 내가 암 걸리기 전에 내 체중이 내 키라든지 이런 거 하고 맞췄을 때 내가 그 체중이 정상 체중이었는가? 내가 오버되어 있는 비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 체중을 원상회복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막 영양 보충을 잘해야 된다. 그래가지고 뭐 고기도 먹어야 되고 양도 많이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된다. 또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나오면은 잘 먹으란 말을 한단 말이에요. 그 이제 그렇게 아주 막 먹어서 그분들이 목표가 뭐냐면 옛날 체중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가 돼요.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왜냐? 일단은 내가 내 체격을 위해서 몇 킬로가 적정한가를 그게 내가 전에 내 체중과 비교해서 이게 내 적정 체중이 낮다면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조직 손상도 왔지요. 또 수술하게 되면 조직도 드러냈지요. 하면서 생리적으로 체중이
감소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.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. 이것을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올리는 가운데 암세포에 영양 공급만 잘 해주는 꼴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체중을 올리는데 이 매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를 못해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잘 먹는다고 하는 것도 그래요. 잘 먹는다는 것을 내가 살찐다는 게 잘 먹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살찌면 암도 살찝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내가 잘 먹는다는 것은 나한테 정상세포에는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암세포는 최대한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식단을 짜서 드셔야 돼요. 체중을 올리는 게 올리기 위해서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정말 체중이 너무 낮은 경우에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올려야 되겠지만 기준이 있거든요. 네. 우리가 정상 체격에서는 몇 킬로 정도가 적절하다는 게 그 정도를 목표로 삼아야지 예전 체중을 목표로 삼아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암을 치료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뭐 몇 킬로였는데 이제 암이 치료되고 나고 수술하고 나면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야지 생각하고 이 그 이전의 체중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? 그럴 필요는 없어요.